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눌게요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어떻게 마무리 준비하고 계신지 전략 궁금합니다. 네, 최근 시장의 움직임들을 보면은 뭐 코스피 지수가 뭐 조정을 좀 받긴 하더라도 뭐 조정폭이 크진 않습니다.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러 업종들의 좀 악재가 좀 반영이 되면서 하락폭을 좀 키워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. 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한 2차전지 소재주 쪽, 그다음에 셀트리온스 3인방의 하락세가 좀 코스닥의 낙폭을 좀 키워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요.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 외도덕 현상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최근 수급들을 보시면 코스피의 좀 매도세는 좀 일단락이 된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선물 쪽에 대한 흐름들을 보면 하루 걸러 하루 매수 매도가 스위칭이 되는 모습들의 외국인 수급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. 그만큼 외국인들 역시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있어서 좀 방향성을 좀 잡아가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끔 하는 부분들이고요.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어느덧 1300원까지 좀 돌파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오늘 오후장에서는 그래도 원화 강세로 좀 전환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지수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들보다는 좀 미국 시장에 좀 반등을 확인한다라면 우리나라 시장도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런 차원에서 지금 중국 증시 쪽에서도 상해 종합 증시라든가 홍콩 항셍 지수가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종착 막판에 갈수록 미국 선물 시장도 상승폭을 좀 키워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면서 코스피 지수도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뭐 당장 뭐 플러스를 전환할 것이다라고 해도 투심이 살아나긴 어렵다 하지만 시장 자체는 좀 큰 폭의 하락보다는 좀 박스권 하단 자리에 좀 놓여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좀 갖고 진행을 해보시고 특히나 실적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실적이 정말 중요한 시기인 만큼 2분기 전망치가 좀 좋게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서 좀 포트를 좀 구성하시는 전략이 지금에서는 가장 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요. 그점 참고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제 마무리까지 저희 잘 준비하고 오늘 시장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조언 감사하고요.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